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6년 제1회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과목 연소과학 석탄가스 예, 1번 석탄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1번 주성분은 수수와 메타이다 맞죠 수수와 메탄 탄화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권력가스와 고온 권력가스로 보나 좋은 권력 고온 권력가 있죠 예 맞습니다 세번째 그 탄전에서 발생되는 가스, 탄전에서 일반 탄을 채광하는데 나오는 가스는 대부분 천연가스인 메탄가스가 납니다. 탄전에서면 주로 메탄가스. 이런 메탄가스는 천가스라 하지 석탄가스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답이 삼 번. 제철소 제철소의 코크스 제조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다. 제철소에서 코크스를 만들 때 부산물로 생성되는 게 석탄 가스입니다. 그것은 석탄 가스라고 표현하죠. 일반적 석탄 가스 콜타르 유압체 표현을 돼요. 그래서 답이 2번 아, 답이 3번 1번에 3번. 탄전에서 발생되는 것은 메탄 가스가 되겠습니다. 답이 3번. 2번. 즉 유압 분무식 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유압 분무식 유압으로 높은 압력을 높여서 그 얇게 즉 안개처럼 분사시키는 게 유압 분무식 번호죠. 번번에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먼저 유량 조절 범위가 좁다. 예를 일반적으로 유량 조절 범위가 좀 좁습니다. 높은 압력을 하다 보니까 멀리 가고 그래서 조절 범위 적게 좁다. 그러면 연소 제어 제어 범위가 넓다. 일반적으로 고압으로 하다 보니까 비교적 연소 유량 조절 범위가 좀 이제 좁습니다. 저 전도 저 범위가 좀넓게 아니라 좀 좁다. 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었고. 2번이 틀렸됐고그러세 번째. 무화 저, 무화 매체인 증기나 공기가 필요하지 않다. 일반 유압으로 집어넣어서 풀어다 보니까 집어넣어서 연소를 연료로 갖다 안개처럼 분사시키다 보니까 일반 증기나 공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일러의 가동 중 번호 교환이 가능하다. 가동 중에 번호 교환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이번에 2번. 3번. 베이가스 중, 베이가스 중, 오투의 측정값이 3%일 때 공기비, 즉 산소일 때, 산소 측정값이 3%일 때 완전 연소로 가정하고 이런 공기를 구하는 게됐죠공기 공기비 내는 공식에 의해서. 3번. 공기비 즉 공기비 m은 공기비는 여러 가지시겠지만이와 산소가 주어질 때는 20일 이 20일 마이너스 5 톤입니까 이때 산소 왔다 집어넣어서 풀어보는 공식 요 공식에 집어넣어 풀니까 보니까 약1.17 답이 3 4번 봤습니다 상당 증발량이 0.05톤 퍼민, 분당 단위가 분당입니다 분당 보여 0.0 0.05톤 같이 몇지 그, 그, 상당 증발을 갖고 있는 보일러에서 약5,800 5,800킬로칼리포 석탄을 태우고자 한다 했습니다 보일러의 효율이 87%라고 그래. 이럴 때 화상 면적은 즉 화상 면적은 지금 무연탄 화상 연소율은 73 k g 그램포 /2m2, 최고 2m2 메타 최고 메타 포 아워라고 했습니다. 했을 때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효율이 87%로 가정하고 화상 면적을 구하는 게다그래서 먼저 구하는 게즉 화상 면적 구하기 전에 상당 증발량한다. 4번 상당 증발량. 그, 즉 상당 증발량 시간당 증발량 을 한번 계산하기 위해서 상당 증발량을 한번 계 상당 증발량을 먼저 알아야 풀 수가 있어 있으므로 상당 증발량을 먼저 그러면 상당 증발량은 지금 얼마? 상당 증발량 0.05. 즉 얼마 영점 영오 얼마입니까 톤 톤입니까 영점 오 톤. 톤당, 저톤당이톤당뭐분분당 이만큼 됐습니다. 분당 이만큼 보일러에 상당 증발량. 이럴 때톤당 이만큼 하니까 상당 증발량을 구해서 어떡합니까 오백삼십3오백삼십 물이 증발 잠을 갖다 곱해주고 기록팔백 킬로그램 이게, 이게 분이니까 뭘로 육십 분으로 해주면 시간 당 나오죠 시간 당왜 상당 증발량은 시간당 시간 당 나타내기 때 시간 랬을때 이랬을 때 여기 톤을 갖다 뭘로 톤을 갖다 고쳐주겠어요? 1톤은 1톤은 얼마냐? 1톤은 1000kg입니까? 1000kg, 1000kg. 그래서 이때 나온 값이 상당 증발량 값입니다. 상당 증발량 값이 얼마큼 나오고, 여기다 화상 면적, 면적당 태우는 양을 구하니까, 즉 불이 든 화상 면적, 화상 면적을 구하니까, 화상 면적은 화상 면적. 화상 면적을 화상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화상 면적 면적. 지금 현재 얼마 입니까 이제 저거 예, 연료가 연료가 87%짜리 얼마 보일러에 얼마? 5,800kcal/kg만큼 그 몇치 뭐야? 예, kg당 5,800kcal를 열량을 냅니다. 이럴 때다 쓰는 게 아니고 87%밖에 안 쓴다. 그런 예. 근데 87%안 쓰는데 연소 효율은 면적당 얼마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온 총 열량이 얼마큼 나냐면 약일육일칠일육일칠00 키로 그 키로 이때 단위는 키로 칼로리 키로 칼로리 포아워 시간당 요하 요하크 나옵니다 화상 면적은 여기 나온 면적은 화상 면적은 화상 면적은 지금 현재 그보일러 얼마 즉 키로 함당 얼마큼 열량이 얼냐 오천 팔백 오천 팔백 키로 그그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킬로 칼로리고 kg. 요 요렇습니다. 랬을때 이게 다이 열로 발생된 게 얼마큼? 87어 0.87 0.87만큼 효율이 나타나고 이때 이때 증발에 얼마큼 필요하냐 이만큼 1617 000 이만큼 나타납니다. 이만큼 나타나니까 요요 나눠 준게 화상 면적인데 화상 면적인데 화상, 답이 문제예요. 그렇다고 화상 면적을 구하겠으니까, 화상 연소 효율은, 다 똑같이 지어지는데, 연소 효율은 얼마냐? 이제 얼마? 약 73. 73kg, 73kg, 퍼, kg, 퍼, 뭐냐? 제곱, 메다, 그 다음에, 아워, hour. 아워니까. 화상 면적, 면적당, 시간당, 얼마, 73이니까, 이때 구하진 화상 면적은, 약 얼마큼 나냐면 약 4.4. 4.4. 4.4 단위 제곱m. 면적의 화상 면적은 4.4평방미터다 답이 2번. 5번 맞습니다. 어떤 연료를 분석한 결과 탄소가 탄소, 수소, 산소가 산소 황 등이 나타낸 연료가 있었습니다. 이 연료를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 계산식. 각 원소의 원자량은 16 수소는 1 탄소는 12, 황은 32로 한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 일반적인 이론 산소량 구하는 공식, 예, 구하는 공식 있죠. 이론 이론 산소량 이론 산소량 구해 거죠. 이론 산소량. 이론 산소량 구하는 식은 이거치들. 구하는 식은 이론 산소량. 이론 산소량입니다. 이론 산소량은 보통 이론 산소량 A 그 A 제로죠. 예, 이론산소는 A 제로, 어, 즉 보통 A 제로 라고 쓰죠. 이론산소는 A 제로. 이것은 1 탄소가 탄소가 일반적으로 22.4를 갖다 1 1로 나누니까 얼마큼 1.867 C 예, 플러스 또 어떻게 합니까 5.6 5.6그 예, 다음에 산소가 있는만큼은 빼줘야겠죠. 8분의 산소만큼 빼준다. 그 플러스 또 플러스 황 있다면 0.7 했습니까? 0.7S 요하치 구하는 식 답이 2번. 고체 연료 이거 고체 연료 이론 산소 가는 거 답이 2번. 그다음 6번 봤습니다. 전기 전기식 집진 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전기를 집어넣어서 집진하는 것은 틀린 것. 저포 입자의 직경이 30 3에서50마이크로 메타 정도이다. 요 왔습니다. 보통 전기 전기 집진 장치쓰는 것은 0.0 보통 0.05서부터 20 마이크로까지 쓰겠습니다. 그래서 30에서 50이 아니라 보통 0.25서부터 작은 입자서부터 20 마이크로까지 같이 집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번이 틀렸고 그 집진 조율이 높죠. 전기 집진 장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즉 직류 전기를 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90에서 99.9까지 나온다. 즉 집진 효율 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집진 율이 높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번 맞고 고압 네. 고 전압 고 전압 장치 및 정전 설비가 필요하다. 전기를 써서하니까 정전 설비가 필요하죠. 예, 비상시 불이 그 전기가 나왔을 때 대비해서 할수 있어야 됩니다. 맞다. 네 번째, 낮은 압력 손실로 대량 가스 처리가 가능하다. 대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집진을 씁니다. 대표적인 게 일반 저그 코트렐식, 예, 코트렐식 이런 이거 으로 전기 집진 코트렐식. 고이 측치와 같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답이 1번. 그러면 7번 봤습니다. 메탄가스 1세종별트를30% 과잉 공기로 연소시킬 때 실제 연소 가스량은 실제 연소 가스량입니다. 약 예, 과잉 공기 약예 1.3%만큼 들어가서 연소시킬 때그 공기량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론 공기량은 메탄가스라다. 실제 연소가 메탄가스 그래서 반응식을 써본 말이죠. 그래서 메탄가스가 그대로 산소와 결합합니다. 결합은 뭐가 나오면 CO2가 나오고 플러스 약두 개의 H2O들이 나오더라. 이게 건 연소가스라니까 뭐가 요만큼 나오겠다저그 메탄가스니까 요게 CO만 나오더라. 그럼 이 CO하고 건 연소가스니까 수분은 없다. 이 예, 물은 없으니까 뭐가 남야 질소하고 쇼만와 집어넣어서 풀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 연소가스랑, 건 연소 가스랑 그래서 건 연소 가스를 그대로 구해봤더니 일 예. 세정 메터니까 일 세정 메터만큼 연소할 때 산소는 얼마큼 필요하냐 여기 봤더니 약 얼마 메탄 왔더니 약 이만큼 이 세정 메터 즉 산소가 이 세정 메터만큼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건연소 가스는 뭐냐? 여기 일 세제곱미터만큼 건연소 가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서이대일대이대일 만큼 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론산소 제이 제로 이론산소량을 이론산소를 먼저 얻했습니다 이론산소는 여기서 봤더니 얼마 이만큼 배니까 아, 이 곱하기 이론산소량, 이론산소량은 얼마큼 약, 이론산소 약 이만큼 배입니다저그 이런 산소를다 공기량으로 고게해서 a 0에서 이거 얼마냐 공기 중에는 산소가 얼마 0.1박이 만큼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공기량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공기량이 얼마냐 약 9.2와트냐 9.5만큼 나옵니다. 9.5 세제곱미터 메이크 뭐냐 이게 공기입니다. 공기에 여기다 얼마큼더 들어가냐 1.3만큼 더 들어갔습니다. 3.1점 만큼 3 들어가니까 11.3만큼 더 들어가니까 12.8약 13점 들어가네요. 12점 예, 십이 점삼 팔, 십이 점삼 팔, 뭐냐? 세제부터다 쎄게 해서 그일 삼십 프로만큼 증가됐으니까, 이때 예, 실제 공기량, 실제 공기량은, 실제 공기량은 이만큼은 십이 점삼 팔만큼 세제곱 텄면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만큼, 1점삼 팔만큼, 이하튼이 공기가 피로 들어갔다 하시면 들었을 때. 건연소 가스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대 질소 여기서 여기다 여기 일쌤 아 일쌤일 때 여기 일쌤 즉 CO, co2는 일쌤 나오는데 여기서 실제 공기 이만큼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시킨 건다 co2로 나오고 물로 나왔는데 뭐야 질소는 어떻게 해요 질소는 그대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질소 질소량을 구했습니다 그럼 질소량은 얼마큼 나오냐 여기 봤더니 여기 봤더니 실제 공기량이 12점 실제 공기량이 12.38만큼 되니까 이 중에 질 수는 얼마큼 됐습니까? 1대 12.38만큼 이게 공기가 있었는데 이 중에 질 수는 얼마큼 됐습니까? 21%는 산소라면 나머지 약79% 0.79 0.79만큼은 뭐냐 질수다 0.79로 왔다 그대로 0.79만큼이와 체중이니까 질 수는 얼마큼 나냐면약 9. 9.9 정도 약9.9 얼마 세제곱미터만큼 질소가 나온 질소량이 나온다. 네, 질소량. 그래서 예, 이 예, 예, 질소량이 나오니까 이 예, 질소량에다 이 질소량하고 거기 봤더니 실제 연소 가스량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여기 그 CO2 나온 양 여기서 물 예, 연소했을 때 여기 물이 나왔으니까 이 세제곱미터 나온 양, 즉 여기 여기 나온 양이다. 질소 이만큼 나온 양을다 플러스 시키면 전체 연소. 연소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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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냐? 질소 나온 거 플러스 요가운 CO2 나온 거양 플러스 물 H2O 나온 거요두 분자 H2O. 요 하니까 이게 9.9가 정도 되고. 여기 플러스 이게 1. 여기가 얼마? 2. 이만큼이 왔지 들어가니까 결국 얼마냐? 약 13. 얼마나 하다약 13. (3) (13.3) 네, 노르말 세정미터 그래서 답이 요건 (2번), 2번. 그러면에왜팔번 맞습니다.다음과 같은 조성을 가진 액체 연료의 연소시 생성되는 이론 건연소 가스랑 이론 건연소 가스랑은 이론 건연소 가스는 공식에 의해서 건연소는 공식에 의해서 풀어보면 약 (17.5) 만큼 나옵니다 답이 (2번) 그에9번 맞습니다. 세정, 세정식 집진 장치, 집진 형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 물로 세정해서 물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그마 뭐, 집진하는 집진 형식이 아닌 것 중에 일반적으로 유수식 물을 부어서 한다, 유수식 가압수 가압식 가압을 해서 물을 가압해서 회전식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회전을 시켜서 집진하는 저 회전하는 그유 그러니까 회전식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 세정식 매연 집진 장치는 관성식은 사이클론이나 이런 것처럼 관성의 힘에서 회전력에 의해서 즉 무게 무게 충돌에 의해서 무거워지면 떨어는 밑으로 떨어지는 관성식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세정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답이 4번 관성. 관성의 힘으로 이제 힘으로 이런 이런 것이 일반적 관성식 사이클론 같은 게에서 대표적으로 저 회전체에서 서로 입자가 커지면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 여타 관성식입니다. 답이 4 번. 그리고 번. 중요 연소 과정에서 발생, 중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름을, 그름, 즉 미연소 물질, 그름이 주된 원인은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뭡니까? 즉, 연료 중 미연소 네, 물질인 미립 탄소의 불완전 연소가 그름의 주된 요인즉 새콤하게 미연소된 것은 일반 미립 탄소의 불완전 연소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 번, 1 1 번. 예, 11번 맞습니다. 분자식이 CMHN, 탄화수소가 예, 1세점 메터만큼 있습니다. 이걸 완전 조식해서 필요한 이런 공기량, 이는 그 저, 탄화수소, 탄소화수소된 분자물질을 주고 M, n a 상수를 구하라. 이런 N, m a 상수가 맞는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이건 탄화수소의 일반적인 반응식에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탄화수소의 구조를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C M H N이라는 이런 탄화수소를 갖다 주어졌습니다. 탄소가 얼마인지 수소가 얼마인지 정확하지는 르지만 m개 n 개는 개수가 있을 때 이때 럴 이런 공기량 어, 공기량입니다 먼저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산소는 약21% 있고 질소는 얼마 약 70%고 보습니다 그랬을 때 공기 중에 산소는 얼마 21. 예. 공기 중의 산소가 21그러 금에 이게, 이게 산소고 플러스 질소가 얼마야 70 네, 79%만큼 네, 79%만큼 있습니다. 이랬을 때요이을때 공기 중의 공기 중의 산소비 예, 공기 중의 산소 공기 중의 산소비를 한번 짜자. 왜요 탄소 저, 저 산소량을 구하기 위해서 공기의 산소비를 봤습니다. 산소비는 산소비는 이제, 전체 공기 100이었을 때 산소는 얼마냐 21%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4, 예, 4. 7 그만큼 예아막 공기 중에 산소와 탄소의 비는 이만큼 아 산소 예, 1세점메터랑그말 뭐 공기는 얼마냐 4.7로만큼 필요하더라 이런데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공기 중에 산소 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cmh n 을 갖다 보니까 보통 탄소는 산소와 같이 결합해서 뭐가냐? 시오토가 나옵니다. 시오토 나오고 수소는 뭐가냐면 되 수소는 요와 같이 결합해서 2분의 1 산소와 같이 결합하니까 뭐가냐면 H2O가 나옵니다. 요와 같이 나올 때그 산소값을 이제 이럴 때 산소값 요할때 산소값을 요와 같이 쪽 봤습니다. 이제 탄소일 때 산소값을 구하니까 산소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산소값 여기서 산소값이라 습니다 산소값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산소값은 산소값은 이럴 때 요아치 이거 저산소값은 보통 탄소는 산소와 요아치 요하크너 하더라. 즉 탄화수 CM계 했을 때는 CO2 산소가 하나만큼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 산소값일 때는 CM 아요같치 탄소 하나일 때 CO2 즉산소한 분자만큼 그대로 연소되라 더 CM만큼 갑니다 거기에다 가 그 예, 브라스 어, 또 H일 때는 어떻 했지? 여기 봤더니 요 수소 한개할때요 산소가 얼마냐? 이분의 일 산소가 들어서 치2나오더라 H2, 에치2라 그러니까 여기 브라스 이 산소 값은 여기서 이산 탄소 하나에다 산소 하나 들어서 일 세미터 나온다면 나온다면 여즉 CO2가 된다면 물 어떻게요? 저 물은 수소가 이 같이 한 분자 들어가서 이분의 일 산소가 들어가서 이치2 나옵니다. 그럼 그럼 몰라 플러스 얼마? 왜냐 4분의 m 왜 그냥? 예, 여기 수소가 산소와 당량이 4분의 1 밖에 됩니다. 예, 보통 8분의 0 이와 같 예, 수소 예, 산소 양을 있을 때 빼줍니다. 예. 이게 8이 뭐냐? 이 8이 뭐냐? 요건 즉 수소의 당량, 즉 수소가 산소와 결합할 때 당량, 즉 4분의 1 산소 분자량이 얼마냐?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인데 8로 나누면 얼마냐? 8로 나누면 이게 4. 그래서 아 4분의 만큼 당량을 집어넣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저 플러스 산소 감은 cm 제 n에다 4분의 n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서 구하는데 그런데 예. 그래서 구할 수가 있고 그럴 때 그럴 때 4분의 n 예예 예. m에서 구하는데 지금 그 이럴 때이런 공기량은 이론 이런 공기량. 이럴 때이런 공기량. 이와 치고 수 이런 공기량 그래서 이런 공기량 이런 공기량은 공기량은 일반적으로 저 여기 나온 대로 여기 나온 대로 이 cm니까 cm니까 얼마 야즉일때 그대로 일이 들어가니까 공기비가 일이 들어가니까 사점 예 사점 사점 칠육 뭐냐 이게 m이라고 쓸수 있고 m m이라고 그럼 수소는 어떻게 쓰냐 수소 수소 수수, 이럴 때 플러스 여기다 수소를 찍는데 사분의 그저 4분의 그 n은 4분의 n은 요 4분의 n은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보냐 요건 저 여기서 봤더니 4분의 1만큼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결국 공기 분자는 4.76을 갖다 뭘로 4분의 1 당량이니까 4로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게 1.19가 나옵니다. 즉1.19 그래서 1.19 플러스 1.19그 n을 n을 해주는 게 이런 공기 랑 이것입니다. 이건 탄화수소의응유에서 나온 문제로 약 (4.76m) 플러스 (1.19) 여기 사로 나눠주는 건 당량이다 수소 당량 그래서 답이 (1번) (4.76m) 플러스 (1.19n) 이건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하게 되겠습니다 답이 (1번) 그러면 1 2번 보일러 보일러의 연소 장치에서 그 녹스 NOx 녹소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연소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반적으로 이단 연소에서 완전 소식인다. 그럼 녹소 없을 거. 배의 가스에 재순환 시켜서 재순환 연소에도 없어질 거. 저산소로 저산소의 연소에서 일반적으로 질소가 들어간 걸 줄여서 연소. 즉 공기 중에 산소를 일반적으로 줄이면 산소를 줄면 이 질소도 줄어든다. 이것할 수가 있고. 연소용 공기 고온 고온체를즉 고온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녹스가 생성량이 커지겠습니다. 고온으로 예열한다. 높으면 높을수록 고온에서 녹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소용 공기 고온 예열은 녹스를 갖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서 연소방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린다. 고온으로 예열한다. 잘못게 4번 되습니다 10번에 4번. 13번 연돌 높이가 100m, 배기가스 평균 온도가 210도씨, 외기 온도가 20도씨, 대기 비중량이 1.19, 배기가스량 비중이 약1 3 5일때 연돌 통풍력, 통풍력은 공식만 그대로 한번 써보고, 공식에 대비해서 풀어보면 되겠군 공식에 의해서 푸는 거다. 공식, 공식, 그래서 공식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공식은 유연. 네두 시에죠. 공식에 푸는 것은 이건 통풍력잘 나오다니까 h 동풍력 나오는 공식. 273 플러스 보통 h라고 하죠. 이제 연도 높이 높이 h. 그러면 이때 온도는 얼마죠? 온도 온도는 절대 온도 273. 일반적으로 대기 온도 273. 273 플러스 t 도시에다가 저그 대기 비중량 R, 얼마, 대비중량 R.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여기, 지금 온도로 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73 플러스, 얼마, 예. 저, 외기 온도, 저, 배기 온도, T도시, T도시. 그 다음에, 배기 온도니까, 이걸 G라고 합니까? G. 요거는, 뭐, 대기 온도니까 A라고 한다. 요 나온 값을, 갖다, 요 나온 값, 요 나온 값을, 우리는 뭐냐? 일반적으로 연돌 통풍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얼마냐? 약 43.93번. 그다음에 14번 석탄을 분석한 결과 아래 같이 아래와 같은 연소 연소성을 아래와 같은 연소성 황을 연소성 황은 몇로인가했습니다 그래서 연소성 황은 몇 퍼. 이연 전체량을 더해서 전체량을 더해서 전 황분, 즉, 연수성 황분을 구하는 식에 의해서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 연수성 황분은 전 황분에다가, 즉, 여기 전체에 더한, 왜? 네, 더한 값100 중에, 여기 쭉 더해보니까 100이 전부다 더하니까 100이죠, 1 0 100 중에 수분 량을 빼고 100으로 나눈, 1을 나눈 값에서 불연성 황분을 갖다 빼주면, 불, 불연성 황분을 빼주면 이게 연수성 황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4번 문제. 14번은 연소성 황분은 연소성 황분은 연소성 황분과 하 황분과 하는 것. 연소 성 황분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전체들은 에전 황분. 황분은 일반적으로 전 부식을 읽기 때문에 전 황분에다가 곱하기 전 황분에다가 곱하기 약100 중에 전체를 쭉 더면 100입니다. 100 중에, 100 중에 수분량만큼 빼주고 너더 다백으로해 주고. 이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불연성 황분 불연성, 불연성 황분. 불연성 황분을 갖다 제거한 거. 요 식에서 그대로 풀어 보니까 그러니까 약 얼마에 0.53%네. 0.53. 왜 15번. 탄소. 탄소 1/12kg을 뭐야? 완전 연소시켰는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 이론 산. 저 일반적 탄소를 예, 탄소를 그대로 연소시킬 때 탄소를 연소시킬 때이론 산소량 이 이런 산소량 확 반응식에서 구할 수가 있죠 예, 일반적으로 예, 탄소가 산소와 결합을 해 그럼 뭐가냐 CO2가 나옵니다 이때 이 이때면 산소가 일몰 여기 일때 이만큼 즉일 몰일 때 여기 얼마냐 여기 일몰 들어가고 일세 몰일 때, 1세, 이럴 때 여기 1일세몰 들어갑니다 이일때 얼마야 이게 같일 몰만큼 들어가니까 즉 완전 연소 필요한 이런 공기량은 그대로 1, 12분의 여기 12분의 1이라면 이때 얼마냐? 여기도 12분의 1이 겠다라 1, 1. 똑같이. 그래서 답이 1번. 그다음에 16번. 연소 재성이 탄소가 80%, 수소가, 10, 예, 수소가 18%, 산소가 2%인 연료를 사용하여 0.2%의 CO2, CO2가 개척되었습니다 이때, 이랬다면 이때 최대, 그 최대 탄산가스열 맥스 탄산 가스 이러시 탄산 가스를 내는 공식에 의해서 여기 주어진 그 탄화수소 양에 따라서 이런 공기랑 저 건연소 가스를 구하고 구하고 그다음에 이뭐요 시오토 맥스라는 공식에 의해서 풀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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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도 이 공식 한번 써 16번은 c o 맥스죠. 쇼 o 2 c 맥스를 구하시면 C O 투 맥스는 어떻게 되냐? C O 2 m a x 는 공식에 의해서 1 8 6 c 1 8 6육 c 예일점팔 c 플러스 영점 s 에다가 예 s 에다가 뭐랍니까 건연소 가스 즉 G O D 건연소 가스 즉 드라이 가스 건연소 가스 곱하기 1 0한개 이게 그래서 C O 이걸 구하고 그즉 성분량에 따라 성분량에 따라서 건연소 내는 공기 그, 건전수는 시계에서 건전수를 구하고, 나르더니 시오토맥스가 얼마냐면, 12.78, 12.78, 1번 나옵니다. 17번, 질소산화물을 경감시키는데,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을 갖다 경감, 즉, 그, 녹스, NO, NO, 이제 예, 질소 사람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 과잉 공기량을 감소시킨다. 감소시키야 질소가 적겠죠. 이게 그래서 질소가 감소시킨다 맞다. 연소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낮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고온, 질소가 많으면 질소가 많은 고온에서 질소 사람을 많이 형성합니다. 그래서 온수 온도를 낮게 한다 맞다시피. 논내가스 잔류 가스를 잔류 가스를 늘려준다. 논내에서예 잔류 가스 즉 공기의 공기 연소하고 남은 가스를 갖다 늘려 준다. 늘려 주면 녹스가 막 노는 온도가 높죠. 높으니까 녹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질소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연료를 사용다 질소가 없는 걸 쓰는 게 녹스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18번 맞습니다. 공기비 M에 대한 식으로 옳은 것입니다. 공기면 공기비는, 공기비는 그렇죠.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로 나눠 준게 예, 일반적으로 공기비죠. 공기비 M은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 나눈 것에서 보통 일보다 큰게 많죠. 또는 공기 비일 때 c 오토 맥스로도 가죠 c 오토 맥스에다 c 오로도 같이 나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 8 번의 1 번, 1 9번 각종 천연가스, 유전 수성용 수성, 수성 수용가스, 수용성가스, 탄전가스 등 이제 일반 천연가스 주성분입니다. 천연가스 주성분은 일반적으로 유전에서 나오고. 그 수용성 가스 이런 연대서 나오고 일반적으로 이거 원유 정제한 데서 나오고 나오 여러 군데 나오게 있습니다. 이랬을때 천가스 주성분은 뭐냐? 메탄 CH4 1번. 그다음에 20번. 저 중요 A, B, C급으로 구분하는 기준점은 점도죠. 점도에 따라서. 즉 ABC 점도가 낮은 거를 A, 점도가 높은 걸 C 그래서 4번. 점도에 따라서 20번은 4번. 왜 이제 제2과목연료학 예, 열역학 문제를 보십니다. 2 1일번 단열기에서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엔트로피는 뭐냐?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가역 변화시 개제개 일반적으로 그 가역 변화시 개의 전 엔트로피를 엔트로피는 증가한그 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됩니까? 가역 과정에서 가역 과정 엔트로피는 항시 증가하거나. 약간 높게 됐습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역 변화시 계속 밀폐계 이런 계에서는 그 엔트로피는 증가됩니다. 증가.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단열반에서 이제 엔트로피는 하지. 변한 증가된다. 그래서 1번 답이 1번. 1번. 그러 22번. 증기 동력 사이클 사이클 중 이상적인 사이클 랭 랭킹 사이클에서 등 엔트로피 과정에 일어나는 것은 등 엔트로피 가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예, 엔트로피 즉 시간당 열량 변화가 일정한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일부서 열을 주지 않고 받지 않는 것즉 펌프와 터빈은 펌프와 터빈은 여기 자기가 일을 예보에서 가지도 않고 도와지도 않는 관계로 즉 일량은 항시 일정하다 즉등 엔트로피 가정 엔트로피가 일정한 것은 이제 펌프와 터빈 펌프와 터빈이고 예. 일반적으로 응축기나 압 보일러 이런 것은 엔트로피가 변화되죠. 팽창어 증가되니까 변화됩니다. 그래서 답이 22번은 1번. 23번. 20메가파스칼의 20메가파스칼 20mPa 0도시 공기를 100킬로파스칼 교축 교축 교축했을 때 온도가 약몇 도씩인가 했습니다즉이 20메가파스칼의 메스칼 0도시 공기를 백킬로 파스칼 즉 압력이 좀 낮아졌죠 백이 이십 메가에서 얼마 예백 키로 파스칼 영점일 메가 파스칼을 같은 거죠 영점일요때 온도는 몇 톤씩 가 이때 온도를 구하는 저~ 온도차에서 온도를 구하는 거죠 이때 단 엔탈피는 이십 메가 파스칼 영 도씨일 때 엔탈피 즉총 에너지는 뭐야 사 사백삼십구 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야? 20메가 파스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한번 써보고 여기 왔더니 총 엔탈피, 즉 여기는 엔탈피가 21대 와치 나오니까 각각 나오니까 이때 온도 변화를 구하는 게 됐습니다. 즉 엔탈피 h는 보통 엔탈피 h는 예, 잊어죠려그 처음 엔탈피 h에서 엔탈피 2 와치 빼준 것은 결국 뭐가 냐 이건 CP 정압별 그 정압별 줬죠. 정압별에다 온도차 T2, T1에서 같이 구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근데 여기데뭐냐 저기 아, 20 메가파스칼에서 영도씩 공기 가왔다 교축해 가지고 얼마냐? 100 킬로파스칼에서 교축해서 이때 온도는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T2를 물어본 관계로. T2를 물어본 관계로 요 T2 요걸 물어보는 관계로 T2는 요 같이 쓸 수겠죠. T2는 요 일단 그대로 풀어 보면 다시 된다면 요 같이 쓸수 있네요. 이런 예쓸수 있겠지만 T2는 T2는 이렇게 쓸수 있다. T2는 T2는 <laughs> 요걸 다시 풀어 보면 H1 H2 T2 요 같이 쓸 수가 있고 즉 엔탈피와 치쓸 수가 있고 이럴 때 정압별 즉 정압별로 나눠 주고 마이너스 T1 이마케지면 되겠습니다. 요 식에 대입해서 풀어 봤더니 이 봤더니 이때 엔탈피가 얼마야? 엔탈피가 즉 h1일 때 h1일 때 엔탈피가 20메가파스칼에서 20메가파스칼에서 0도실 때 엔탈피가 얼마야? 요 h1 439. 여기에다100 압력이 낮은 100킬로파스칼 0도실 때는400얼마85 마이너스 480, 485가 됐습니다. 오해도 1대 예, CP가 얼마냐? 예, CP가 1. 이랬을 때, 처음 온도는얼마 처음 온도, 예, 몇, 처음 온도는 0도시였으니까 0도시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얼마냐? 답이 약얼마야 마이너스 46도시. 46도시. 46. 답이 4번. 24번 보겠습니다. 피스톤 장, 피스톤이 장치된 단열 실린더 300kPa, 건도가 0.4인 포액 증기 혼합물 0.1이 들어 있는 실린더 내에는 전열기가 장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220V 전원으로부터 0.5V의 전압을 0.05A의 전류를 10분 동안 흘려 보냈을 때 이 혼합물의 건도는 약 얼마인가 있습니다단이 과정에서 정합 과정이고 약300 k p a 스칼 포화액 의 엔탈피는 561.43이고 예 포화액 증기의 엔탈피는 2,724.9 k 로줄 g 로그램입니다이을때그 열량을 구해서 열량 구해서 풀어보는 것으로서 이건 답이 1번 나오죠. 앞에 이제 건도에 나오는 즉그 엔탈피의 그 차에서 계산하는 식을 풀어본 관계로. 엔탈피 차에서 구하는 관계로 이건 답이 일번일번일번 이게 0.705 전류량을 구할 때는 그냥 저 전압 전류를 곱하고 시간을 갖다가 시간 을갖다 시간 t를 해주면 총 열량이 나오겠습니다 그 열량에서 건도는 씩 일반적으로 이게 공기비에다가 일반적으로 아니, 질량 무게다 질량 무게에다가 건도를 집어넣어서 증기 엔탈피 일반적으로 액 엔탈피를 차에서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0.705 답이 1번, 25번 봤습니다. 랭킹 사이클로 작동되는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려고 할때 증기 터빈의 초압과 배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압과 배압은 어떻게 해야 하니까 일반적으로 초압은 올리고 배압은 낮춰야 효율이 높아지겠죠. 초압은 올리고 배압, 배출, 나가는 압력은 낮춰야 낮춰야 일반 효율이 높게 됐다. 답이 2번. 이제 들어올 때 압력은 높이고, 나갈 때 압력은 낮춰서 충분히 에너지를 한 다음에, 충분히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내보내야 배압은 낮춰야 지금 효율이 높아진다. 답이 2번. 26번. 어느 과열 증기 온도가 3 2 5도씨일 때, 과열도를 구하면 과열도를 구하면 몇 도시인가 있습니다 이때 증기 포화 온도는 495도 K다 했습니다. 과열도는 뭐야? 즉 일반적으로 그 표준되는 온도에서 과열된 만큼을 구하는 게 과열도죠. 이게 과열 증기가 지금 그때가 삼백이십오 도씨라고 했으면 삼백이십오 도씨니까 삼백오십만큼 증가된 온도 저 과열도는 얼마냐 했으면 과열도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열 증기가 삼백이십오 도씨니까 삼백이십오 도씨니까 이 삼백오 이십오 도씨만큼에서 그 차에 대한 거, 이게 다 과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 말, 과열 증가 325도 씨인데, 이 포화 온도의 그 포화 온도는 얼마냐면 495도 케이로 했습니다. 과열도를 구하기 위해서, 포화 온도일 때그 섭씨 온도를 구하는 게, 차, 구하기가 쉽겠죠. 섭씨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즉 포화 온도일 때 온도는 얼마야? 400호죠. 포화 온도. 먼저 포화 온도일 때 표준 온도 도시를 한번 구했습니다. 도시를 구하면 포화 온도일 때 보세요. 포화 온도일 때도시를 구하면 400 얼마 95도 495도 K였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73을 하면 도시가 나오죠? 여도시도시가얼마나이쪽 봤더니 200 222 뭐냐 이제 단위는 도시가나니다 이만큼 즉포화증기때 원래 정상 온도가 이만큼이는데 즉, 과열증기 온도가 얼마냐? 325도씨. 과열증기가 내가 외웠지. 원래는 이만큼 온도는데 과열증기가, 과열증기가 온도가 얼마냐? 325도씨. 325도씨니까, 여기서 뭐야 포화온도만큼 빼면, 얼마큼 증가되냐? 222. 이만큼이니까, 아, 과열도, 온도가 과열된 건 얼마큼 과열되냐? 103. 103도씨. 여기 보니까 백삼호 도시만큼 올라갔습니다. 답이 이 번. 그다음에 이십칠 번 이상기체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폴리트로픽 지수 n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p v 는 일반 폴리트로상수 p v 는그말 n 수 이게 폴리트 지금 이건 c 일정하다 폴리트로상수 이건 일정. 압력과 온도는 폴리트로상수에 일정하다 있습을때 이랬을 때이 폴리트로픽 지수 n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 옳은 것, 이름은 n은 n이 0일 때 단열변화, n을 0일 때는 정압 변화죠, 저 n이 1일 때는 등온 변화 맞죠? 그래서 답이 2번 맞고, 3번 n이 b열비이면 정적변화는 정적 정적변화다. 정적 하시면 n이 b열비 k이면 n이 b열비 n이 k이면, 예. 즉 예, BR, 폴리트로픽 산수가 k 뭐야 이 단열비 k라면 k가 일정하면 정적 변화다. 단열 변화지. 단열 변화. N이 무한되면 등압이 아니라 정적 변화. 답이 2번. 27번에 2번. 28번. 그 건조 포화 증기가 노즐 내 단열적으로 흐를 때 출구 엔탈피가 입구 엔탈피보다 15km 줄 4km만큼 작아졌습니다. 이때 노즐 입구에서 속도를 무시할 때 노즐 출구에서 속도는 얼마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 건조즉 관을 통하다 보니까 보통 속도 V는 이지의치인데 여기는 뭐야? 관 속에 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V 속도는 V 속도는 일반적으로 이지 즉 예, 위쪽 관속을 흐르기 때문에 이지의치가 아니라 이이이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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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탈피차 예. 높이 엔탈피 1 엔탈피 예. 2 요아체에서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얼마입니까? 이제 예, 그 엔탈피부가, 엔탈피가 15만큼 요아치 증가됐으니까, 2 곱하기, 누투 2 곱하기, 15에다 1000을 왜 했습니까? 1 0 0 0 여기가 키로 줄이니까, 예. 저 키로 그러니까, 메타퍼세크로 구하기 위해서, 아치 해줬더니, 1000을 곱해주니까, 비중량 1000을 갖다 곱해준 거라 볼수 있죠. 그래서 약 173.2. 답이, 이건 답이 1번, 1번 납니다. 이십구번 다음 중 경로에 의존하는 값은 경로 즉 경로에 의존하는 값은 어떤 거냐 하시 엔트로피, 경로 의존, 위치에너지, 엔탈피 일반적으로 경로에 의존하는 값입니다. 즉 엔탈피, 상태 뭐냐? 상태도 의존하게 되는데 일은, 일은 일반적으로 어느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엔트로피나 위치에너지나 여튼 경로를 가는데 경로에 주로 이 얼마큼 가냐 이지 가는 걸나타는 것은 저기 일 들고 얼마큼 하는 것은 일이다. 경로에 의는것는키로그램 중이다. 이런. 무게를 들고 얼마큼 이동하는 거, 예, 이건 일입니다. 예. 그 이제 엔트로피, 위치에너지, 이제 엔탈피는 상태 경로보다는 상태를 예, 의존하는 값이 되었고 일만 일은 일은 어떤 무게 무게 중을 들고 얼마큼 이동하냐 거리. 즉, 이건 경로였습니 어디로 가는지 경로를 알다는 것. 즉, 그 펄스죠. 힘, 펄스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답이 이 경로에 의존하는 값은 1. 답이 29번에, 29번에 4번. 그음에 30번. 냉동기, 냉매로서 가추할 요구 조건으로 적당치 않는 것. 적당치건. 일반적으로 그 불활성이고 안정해야 한다 안정해야 되죠 불활성 즉불활성이해활성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다른 물질에 접촉하면 안 되겠죠 불활성이고 안정해야 된다 맞다 하시면 두 비체적이 커야 돼 비체적이 작아야죠 비트비즉 비체, 일반적으로 증발할 때 온도를 빠져오니까 비체적이 크게 되면 이 양이 커서 냉동기 장치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비체의그 비체이 큰 것보다 비체적이 작아야 합니다 답이 2번. 증발 온도에서 높은 자멸을 가진다, 높은 자즉 열을 흡수하는 게 많아야 냉동효율이 커지겠죠. 열존도율이 커야 된다, 열존도율이 커야 된다. 그래서 여기 30번의 답이 2번. 여기까지 잠시. <목소리>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6년 제 1의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과목 연소화 석탄가스. 예, 1번 석탄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일반 주성분은 수소와 메탄이다 맞죠? 수소와 메탄 탄화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다. 두 번째 좋은 걸류 가스와 고온 걸류 가스로 보다 저온 걸류, 고온 걸류가 있죠? 왜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그 탄전에서 발생되는 가스 탄전에서 일반 탄을 채광하는데 나오는 가스는 대부분 천연가스인 메탄가스가 납니다. 탄전에서는 주로 메탄가스. 메탄가스는 천연가스라 하지 석탄가스랑 하지 않죠? 그래서 답이 3 번. 제철소의 제철소의 코크스 제조 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이다. 제철소에서 코크스를 만들 때 부산물로 생성되는 게 석탄 가스입니다. 코크스 석탄 가스라고 표현하죠. 그 일반 석탄 가스 콜타르 이유표현 편한데. 그래서 답이 2번 아 답이 3번 1번에 3번. 탄전에서 발생되는 것은 메탄 가스가 되겠습니다. 답이 3번. 2번. 즉 유압 분무식 번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유압 분무식 유압으로 높은 압력을 높여서 그 얇게 즉 안개처럼 분사시키는 게 유압 분무식 번호죠. 그 번에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먼저 유량 조절 범위가 좁다. 일반적으로 유량 조절 범위가 좀 좁습니다. 높은 압력을 하다 보니까 멀리 가고 그래서 결국에 좁게 좁다. 그다음 연소 제어, 제어 범위가 넓다. 일반적으로 고압으로 하다 보니까 비교적 연소 유량 조절 범위가 좀 이제 좁습니다저 전도 어 범위가 좀넓은아니좀 좁다? 좁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었고. 2번이 틀렸고. 그러면 세 번째. 무화 저 무화 매체인 증기나 공기가 필요하지 않다. 일반 유압으로 집어넣어서 풀어다 보니까 집어넣어서 연소를 연료로 갖다 안개처럼 분사시키다 보니까 일반 증기나 공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일러의 가동 중 번호 교환이 가능하다. 가동 중에 번호 교환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이번에 2번. 3번. 베이가스 중, 베이가스 중, 오투의 측정값이 3%일 때 공기비, 즉 산소일 때, 산소 측정값이 3%일 때 완전 연소로 가정하고 이런 공기를 구하는 게됐죠공기 왜? 공기비 내는 공식에 의해서 3번. 공기비 즉 공기비 m은 공기비는 여러 가지 시겠지만 요 산소가 주어질 때는 20일 이 20일 마이너스 5톤이니까 이때 산소 왔다 집어넣어서 풀어보는 공식 요 공식에 집어넣어 풀니까 그러니까 약1.17 답이 3 4번 봤습니다 상당 증발량이 0.05톤퍼빈 분당 단위가 분당입니다 분당 보여 0 0 5 5 톤을 같이 그 상당 증발을 갖고 있는 보일러에서 약5 8 0 0 k c a l 킬로 석탄을 태우고자 한다 했습니다. 보일러의 효율이 8 7라고 그래요. 이할때화상 면적은 즉화상 면적은 지금 무연탄 화상 연소율은 7 3 k 킬로 l 포 e r hour라고 했습니다. 저저때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효율이 87%로 가정하고 화상 면적을 구하는 게 돼요. 그래서 먼저 구하는 게 화상 면적 구하기 전에 상당 증발량을 한다. 4번 상당 증발량을 한즉 상당 증발량 시간당 증발량을 한번 계산하기 위해서 상당 증발량을 한번 그 상당 증발량을 먼저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있으므로 상당 증발량을 먼저 구면 상당 증발량은 지금 얼마 상당 증발량0.05% 즉 얼마 영점영오 얼마니까 입톤 톤입니까 영점오톤 톤당 이게 톤당 뭐분 분당 이만큼 됐습니다 분당 이만큼 보일러에 상당 증발량 이럴 때 톤당 이만큼 하니까 상당 증발량을 구해서 어게합니까 오백 539, 삼십 3 오백 삼십 이 증발 자매가 또 곱해 주고 기로 팔을 킬로그램 이게, 이게 분이니까 뭘로 육십 분으로 해주면 시간당 나오죠 시간당 왜 상당 증발량은 시간당 나타내기 시간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여기 톤을 갖다 뭘로 톤을 갖다 고쳐주겠어요 1톤은 1톤은 얼마야 1톤은 1000kg입니까 1000kg 1000kg 그래서 이때 나온 값이 상당 증발량 값입니다 상당 증발량 값이 얼마큼 나오고 여기다 화상면적 면적당 태원량 양을 구하니까 즉 불이 든 화상면적 화상면적을 구하니까 화상면적은 화상면적 화상 면적을 화상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화상 면적 면적. 지금 현재 얼마 합니까? 이제 저거 예, 연료가 연료가 87%짜리 얼마 보일러에 얼마 5 8 0 0 k c a l 그 g 만큼그몇칠 뭐야? 로 예, kg당 5,800kcal를 열량을 냅니다. 이럴 때다 쓰는 게 아니고 87%밖에 안 쓴다. 그런 예. 근데 87%안 쓰는데 연소 효율은 면적당 얼마큼 되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온 총 열량이 얼마큼 나냐면 약일육일칠일육일칠00 키로 그 키로 이때 다니는 키로 칼로리 키로 칼로리 포아워 시간당 요하치요하나옵니다 화상 면적은 여기 나온 면적은 화상 면적은 화상 면적은 지금 현재 그 보일러 얼마 즉 키로 함당 얼마큼 열량이 얼냐 오천팔백 오천팔백 키로 그, 그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킬로 칼로리고 킬로그램 이거 여니다 썼을 때 이게 다이 열로 발생된 게 얼마큼 87% 0.87 0.87만큼 효율 이 나타나고 이때 이때 증발이 얼마큼 필요하냐 이만큼 16 17 000 이만큼 나타납니다. 이만큼 나타나니까 요요 나라 중에 화상 면적인데. 화상 면적인데, 이 화상, 답이 문제에 그렇다면 화상 면적을 구하겠으니까, 화상 연소 효율은, 다 똑같이 지어지는데, 연소 효율은 얼마냐? 이제 예, 얼마? 약 예, 73. 73kg, 예, 73kg, 퍼, kg, 퍼, 뭐냐? 제곱, 메다, 그 다음에, 아워, hour. 아워니까. 화상 면적, 면적당, 시간당, 얼마, 73이니까, 이때 구하진 화상 면적은, 약얼마큼 나면 약 4.4. 단위 제곱m. 면적의 화상 면적 은4.4평방터다 답이 2번. 5번 맞습니다. 어떤 연료를 분석한 결과 탄소가 탄소, 수소, 산소가 산소 황 등이 나타나는 연료가 있었습니다. 이 연료를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필요한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 계산식 각 원소의 원자량은 16 수소는 1 탄소는 12, 황은 32로 한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 일반적으로 이론산소량 구하는 공식. 예, 구하는 공식이 있죠. 이론산소량. 이론 이론산소량 구해 이론산소량. 이론산소량 구하는 식은. 이같이 돼요. 구하는 식은 이론산소량. 이론산소량입니다. 이론산소량은 보통 이론산소량. A 그. A 제로죠. 예, 이론산소는 A 제로, 어, 즉 보통 A 제로 라고스죠이론산소는 A 제로. 이것은 1 예, 탄소가 탄소가 일반적으로 22.4를 갖다 1 2로 나누니까 얼마큼 1.867 C 예, 플러스 또 어떻게입니까 5.6 5.6그 예, 다음에 산소가 있는만큼은 빼줘야겠죠. 8분의 산소만큼 빼준다. 그 예, 플러스 또 플러스 황 있다면 0.7 했습니까? 0.7S 요하치 구하는 식 답이 2번. 고체 연료 이거 고체 연료 이론 산소 구하는 거 답이 2번. 그러 6번 봤습니다. 전기 전기식 집진 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전기를 집어넣어서 집진하는 것은 틀린 것. 저포 입자의 직경이 삼십 30, 에서오0마이크로 메타 정도이다. 요앗습니다. 보통 전기 전기 집진하로 쓰는 것은 0. 보통 0.05서부터 20 마이크로까지 쓰게됩니다 그래서 30에서 50이 아니라 바로 0.25서부터 작은 입자서부터 20 마이크로까지 같이 집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번이 틀렸고 그 집진 조율이 높죠. 전기 집진 장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즉 직류 전기를 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90에서 99.9까지 나온다. 즉 집진 효율 상당히 높다. 그래서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집진 효율 높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번 맞고 고압 예. 고 전압, 고 전압 장치 및 정전 설비가 필요하다. 전기를 써다 보니까 정전 설비가 필요하죠. 예. 비상시 불이 전기가 나갔을때 대비해서 할수 있어야 됩니다. 맞다. 네 번째, 낮은 압력 손실로 대량 가스 처리가 가능하다. 대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 집단을 씁니다. 대표적인 게, 일반 저그 코트레식, 코트레식. 이 것으로 전기 집재 코틀을식 보일러 장치와 같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답이 1번. 그러면 7번 봤습니다. 메탄 가스 1세 정제터를 30% 과잉 공기로 연소시킬 때 실제 연소 가스량은 실제 연소 가스량이 있습니다. 예. 약 과잉 공기 약예 1.3%만큼 들어가서 연소시킬 때그 공기량을 쓰는 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량은 메탄가스라다. 실제 연소가 메탄가스 그래서 반응식을 써본 말이죠. 그래서 메탄가스가 그대로 산소와 결합합니다. 결합하면 뭐가 나면 CO2가 나오고 플러스 약두 개의 에2트브이 나오더라. 이게 건 연소가스라니까 뭐가 요만큼 나오겠다. 저저그 메탄가스니까 요거 CO만 나오더라. 그럼 이거 CO하고 건 연소가스니까 수분은 없다? 이 예, 물은 없으니까 뭐가 남아야 질소하고 쇼, 쇼만 집어넣어서 풀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 연소가스랑, 건 연소 가스랑 그래서 건 연소 가스를 그대로 구해봤더니 예. 1세정 메터니까 1세정 메터만큼 연소할 때 산소는 얼마큼 필요하냐 여기 봤더니 약 얼마? 메탄으로 왔더니약 이만큼, 2세정은 맞즉 산소가 2세정은 메터만큼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건연소 가스는 뭐냐 여기 일 세제곱미터만큼 건연소 가스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그래서 이대일대이대 일만큼 니다이었이 그랬을 때 여기서 이온산소 J 제로 이온산소량을 이온산소를 먼저 구겠습니다 이온산소는 여기서 봤던 얼마 이만큼 표니까 아이 곱하기 이온산소량 이온산소량은 얼마큼약이론산소약 이만큼 표합니다즉 그래서 이런 산소를 할때 공기량으로 고척해서 a 0 제로 서 이거 얼마냐 공기 중에는 산소가 얼마 0 1이만큼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공기량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공기량이 얼마냐 약 9.2와트냐 9.5만큼 나옵니다. 9.5 세제곱미터 메이크 뭐냐 이게 공기입니다. 공기에 여기다 얼마큼 더 들어가냐 1.3만큼 더 들어갔습니다. 3.1점 만큼 3 들어가니까 1.3만큼 더 들어가니까 12.8약 13점 들어가네요. 12점 십이점삼팔, 십이점삼팔 뭐냐 세제곱타, 다세계에서그일 삼십 프로만큼 증가됐으니까 이때 예 실제 공기량, 실제 공기량은 실제 공기량은 이만큼은 십이점삼팔만큼 세제곱에 타면 이만큼 나옵니다. 이만 큼1점삼팔만큼 이와 같이 공기가 피로 들어갔다 하시면 들어을때 건연소 가스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대 질소 여기서 여기다 일쌤 일쌤 할때 여기 일쌤 아, 즉 CO, co2는 일쌤 나오는데 여기서 실제 공기 이만큼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 이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시킨 건다 co2로 나오고 물로 나왔는데 뭐야 이 질소는 어떻게떠요 질소는 그대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 이때 질소 질소량을 구했습니다 그럼 질소량은 얼마큼 나오냐 여기 봤더니 여기 봤더니 실제 공기량이 12점 실제 공기량이 12.38만큼 되니까 이 중에 질소는 얼마큼 됐습니까1때 12.38만큼 이게 공기가 있었는데 이 중에 질소는 얼마큼 있습니까? 21%는 산소라면 나머지 약79% 0.79 0.79만큼은 뭐냐 질수다 0.79로 왔다 그대로 0.79만큼이 와 체주니까 질소는 얼마큼 나냐면 약 9. 9.9 정도 약9.9 얼마 세제곱미터만큼 질소가 나온 질소량이 나온다. 네, 질소량. 이 그래서 예, 이 예, 예, 질소량이 나오니까 이 예, 질소량에다 이 질소량하고 거기 봤더니 실제 연소 가스량을 갖다 구하기 위해서 여기 그 CO2 나온 양 여기서 물 예, 연소했을 때 여기 물이 나왔으니까 이 세제곱미터 나온 양즉 여기 여기 나온 양이다 질소 이만큼 나온 양이다 플러스 시키면 전체 연소 연소량은 연소량은 연소량 얼마냐 질소 나온 거 플러스 요기봐 CO2 나온 거양 플러스 물 H2O 나온 거요거두 분자 H2O 이거 하니까 이게 9.9가 정도 되고 여기 플러스 이게 1 여기가 얼마 2 이만큼이 왔지 들어가니까 결과 얼마냐 약 13점 얼마나 하다 약 13점 삼3 3 노르말 세정미터 그래서 답이 요건 2번, 2번. 그러면 8번 맞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성을 가진 액체 연료의 연소시에 생성되는 이런 건연소가스랑 이런 건연소가스랑은 요거 이런 건연소가스는 공식에 의해서 건연소는 공식에 의해서 풀어보면 약 17.5만큼 나옵니다 답이 2번 그러면 구번 맞습니다 세정, 세정식 집진 장치, 집진 형식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 물로 세정해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집진하는 집진 형식이 아닌 것지만 일반적으로 유수식 물을 부어서 한다, 유수식 가압수, 가압식 가압을 해서 물을 가압해서 회전식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회전을 시켜서 집진하는 저 회전하는 그유 회전식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정식 매연 집진 장치라는 관성식은 사이클론이나 이런 것처럼 관성의 힘에서 회전력에 의해서 즉 무게 무게 충돌에 의해서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밑으로 떨어지는 관성식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세정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답이 4번 관성. 관성의 힘으로 이제 힘으로 런 이런,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관성식 사이클론 같은 게에서 대표적으로 저 회전체에서 서로 입자가 커지면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 여다 관성식입니다. 답이 4번. 그럼 10번, 중요 연소 과정에서 발생 중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름을 그즉 그름, 미연소 물질 그름이 주된 원인은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뭡니까즉 연료 중미연소 물질인 미립 탄소의 불완전 연소가 그름의 주된 요인. 즉세커마켓 미연소된 것은 일반 미립 탄소의 불완전 연소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1 1번. 예, 11번 왔습니다 분자식이 CMHN, 탄화수소가 예, 1세점 메터만큼 있습니다. 이걸 완전 조식에 필요한 이런 공기량, 이는 그 저, 탄화수소, 탄소화수소된 분자물질을 주고 M, N의 상수를 구하라. 이런 N, M의 상수가 맞는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이건 탄화수소의 일반적인 반응식에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탄화수소의 구조를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C M H N이라는 이런 탄화수소를 갖다 주어졌습니다. 탄소가 얼마인지 수소가 얼마인지 정확하지 모르지만 m개 n개라는 개수가 있을 때 이때 이런 공기량 어, 공기량입니다 먼저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 공기량을 구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산소는 약21% 있고 질소는 얼마? 약7%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공기 중에 산소는 얼마? 21. 예. 공기 중의 산소가 2십일 이게 이게 산소고 플러스 질소가 얼마야 칠십 칠십구 네, 만큼 칠십구 네, 프로만큼 네. 있습니다. 이랬을 때요였을때 공기 중의 공기 중의 산소비 예, 공기 중의 산소 비 공기 중의 산소비를 한번 짜자 왜요 탄소 저, 저 산소량을 구하기 위해서 공기의 산소비를 봤습니다. 산소비는 산소비는 이제 전체 공기 100이었을 때 산소는 얼마냐 21%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 4.4.7%만큼 예, 예. 아좀막 공기 중에 산소와 탄소의 비는 이만큼 아, 산소 예, 1세점배터랑그말 뭐, 공기는 얼마냐 4.7%만큼 필요하더라 이런데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공기 중에 산소 비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c m h n 을 갖다 보니까 보통 탄소는 산소와 같이 결합해서 뭐가냐? 시오토가 나옵니다. 시오토 나오고 수소는 뭐가 되냐면 수소는 요와이 결합해서 이분의 일 산소와 같이 결합하니까 뭐가냐면 H₂O가 나옵니다. 요와이 나올 때그 산소값을 이제 일때 산소값 요할때 산소값을 요와이쪽 봤습니다. 이제 탄소일 때 산소값을 구하니까 산소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산소값 여기서 산소 값이었습니다. 산소 값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산소 값은, 산소 값은, 이럴 때, 요와 같이, 이거, 산소 값은, 보통 탄소는, 산소와 요와 같이, 이크큰하더라 즉, 탄화수 c m 계 했을 때는 CO2, 산소가 하나만큼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 산소 값일 때는 CM, 아, 요와같 탄소 하나일 때 CO2, 즉, 산소 한 분자만큼 그대로 연소되더라. CM만큼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예, 브라 스또 에치 일 때로부터 했지 여기 봤더니 요 수소 한개할때요 산소가 마냐 이브에일 산소가 들어와서 에치 토 나오더라 에치 토저 에치 토라 그러니까 여기 브라스 이 산소 값은 여기서 예산 탄소 하나에다 산소 하나 들어서일 세모턱 나온다면 나온다면 여저 c o 2가 된다면 물로부요여저 물은 수소가 요 같이 한 분자 들어가서 이브에일 산소가 들어가서 이 에치 나옵니다. 그럼, 그럼, 그 플러스, 얼마? 러면 4분의 m. 왜 그러냐? 예, 여기 수소가 산소와 당량이 4분의 1밖에 됩니다. 보통 8분의 0, 예, 수소, 예, 산소 양을 있을때 빼줍니다. 예. 이 8이 뭐냐? 이 8이 뭐냐? 이건 수소의 당량. 즉, 수소가 산소와 결합할 때 당량. 즉, 4분의 1. 산소 분자량이 얼마냐?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인데 8로 나누면 얼마냐? 8로 나누면 이게 4. 그래서 아 4분의 만큼 당량을 집어는구나. 넣 그래서 여기는 저 플러스 산소 값은 cm 제 n에다 요아치 4분의 n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해서 구하는데 그런데 예 그래서 그 구할 수가 있고 그럴 때 그럴 때 4분의 n 예예 예. m에서 구하는데 그금왜 이럴 때 이론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 이럴 때 이론 공기량. 이와 치고 수 이런 공기량 그래서 이런 공기량 이런 공기량은 공기량은 일반적으로 저 여기 나온 대로 여기 나온 대로 이 cm니까 이 cm니까 이 얼마야? 즉일때 그대로 일이 들어가니까 그 공기비가 일이 들어가니까 4.4.4.76 예. 뭐냐 이게 m이라고 쓸수 있고 m m이라고 그럼 수소는 어떻게 쓰냐 수소 수소 수수, 이럴 때 플러스 여기다 수소를 찍는데 4분의, 그, 저, 4분의, 그, n은, 4분의 n은, 요, 4분의 n은,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보냐, 요건, 저, 여기서 봤더니 4분의 1만큼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결국, 공기 분자는 4.76을 갖다, 뭘로, 4분의 1 당량이니까 4로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이게 1.19가 나옵니다. 즉, 1.19, 그래서 1.1, 플러스 1.19그 n을, n을 해주는 게 이런 공기랑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탄화수소의응유에서 나온 문제로 약 4.76m 플러스 1.19. 여기 4, 4로 나눠주는 건 당량이다. 수소 당량. 그래서 답이 1번. 4.76m 플러스 1.19n. 이건 그냥 외워두시는 게 편하게 되겠습니다. 답이 1번. 그러면 12번. 보일러, 보일러의 연소장치에서 그 녹스 NOx 녹스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연소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반적으로 이단 연소에서 완전 소식인다 그럼 녹스가 없을 거고 배기 가스에 재순환 시켜서 재순환 연소에도 없어질 거고 저산소로 저산소의 연소에서 일반적으로 질소가 들어간 걸 줄여서 예, 연소 즉 공기 중에 산소를 일반적으로 줄이면 산소를 줄면 질소도 줄어들다이것할 수가 있고. 연소용 공기 고온 체고온를즉 고온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녹스가 생성량이 커지겠습니다. 고온으로 예열한다. 높으면 높을수록 고온에서 녹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소용 공기 고온 예열은 녹스를 갖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서 연소방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린다. 고온으로 예열한다. 잘못다 4번 되습니다 10번에 4번 그러면. 13번 연돌 높이가 100m, 배기가스 평균 온도가 210도씨, 외기온도가 20도씨, 대기 비중량이 1.19, 배기가스량 비중이 약 1.35일 때, 연돌 통풍력, 통풍력은 공식만 그대로 한번 써보고, 공식에 대비해서 풀어보면 되겠는 공식에 의해서 푸는 거다. 공식, 공식, 그래서 공식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공식은. 이 두시죠? 공식의 푸는 것은 이건 동풍력 잘 나오다니까 h 동풍력 나오는 공식 예. 273십삼 플러스 보통 h라고 하죠 이제 연돌 높이 높이 h 그러면 이때 온도는 도 온도 온도는 절대 온도 이백칠십삼 예 일반적으로 대기 온도 273십삼이백 273 플러스 t 도시에다가 저그 대기 비중량 R, 예, 마 대비중량 R,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여기, 뭐, 정, 온도로 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73 플러스, 얼마 예, 저, 외기 온도, 저, 배기 온도, T도시, T도시. 그 다음에, 배기 온도니까, 이걸 G라고 합니까? G. 요거는, 얼마 대기 온도니까, A라고 합다 요, 나온 값을, 갖다, 요, 나온 값, 요, 나온 값을, 우리는 뭐냐? 일반적으 연돌 통풍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얼마냐? 약 43.93번. 그 14번 석탄을 분석한 결과 아래 같 아래와 같은 연소 연소성을 아래와 같은 연소성 황을 연소성 황은 몇프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성 황은 몇 프로 이연 전체량을 더해서 전체량을 더해서 전 황분 즉 연수성 황분을 구하는 식에 의해서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 이 연수성 황분은 전 황분에다가 즉 여기 전체에 도한 도한 네, 값백 중에 여기 쭉 더해보니까 백이 전부 다 도하니까 백이죠 백0 100. 중에 수분량을 빼고 백으로 나눈 백을 나눈 값에서 불연성 황분을 갖다 빼주면 불, 불연성 황분을 빼주면 이게 연수성 황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4번 문제. 14번은 연소성 황분은 연소성 황분과 연소성 황분과 황분과 하는 것. 연소 황분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전체들은 전 황분. 황분은 일반적으로 전 부식을 읽기 때문에 전 황분에다가 곱하기 전 황분에다가 곱하기 어제 약100 중에 전체가 쭉 더면 더 100입니다. 100 중에 수분량만큼 빼주고 여기다 백으로 해주고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불연성 황분 불연 불연성 황분 불연성 황분을 갖다 제거한 거. 이 식에서 그대로 풀어보니까 그러니까 양 얼마냐 영점 오삼 퍼센트야 영점 오 삼. 왜 십오 번 탄소 탄소 십이 분의 일킬로모를 뭐야 완전 연수식는데 필요한 이론 산소량 이론산 일반 저 탄소를 네, 탄소를 그대로 연소시킬 때 탄소를 연소시킬 때이론 산소량 이온 산소량 확 반응식에서 구할 수가 있죠. 예. 일반적으로 네. 탄소가 산소와 결합합니다. 그럼 뭐가냐? CO2가 나옵니다. 이때 이때면 산소가 1몰 여기 일때 이만큼 즉 1몰일 때 여기 얼마야? 여기 1몰 들어고 1세제물 때 여기 1세제몰 들어갑니다. 이일때 얼마야? 이게 같은 1몰만큼 들어가니까 즉 완전 연소 필요한 이런 공기량은 그대로 1. 12분의 여기 12분의 1이면 라 이때 얼마냐? 여기도 12분의 1이 따더라 12분. 똑같이. 그래서 답이 1번. 그다음에 16번. 연소 조성이 탄소가 80%, 수소가 10, 예, 수소가 18%, 산소가 2%인 연료를 사용하여 0.2%의 CO2 c o 가 개척되었습니다. 이때, 이랬다면 이때 최대 그 최대 탄산가스열 맥스 탄산가스를 면 탄산가스를 내는 공식에 의해서 여기 주어진 그 탄화수소 양에 따라서 이런 공기랑 저 건연소 가스를 구하고 구하고 그다음에 일반 요 시오토 맥스라는 공식에 의해서 풀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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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도 이 공식 한번 써요 16번은 CO2 맥스죠. CO2. CO2 맥스를 구하시면 C.O.2 맥스는 어떻게 되냐? C.O.2 맥스는 공식에 의해서 1.86c, 1.867c, 예, 예 1.86c 플러스 0.7s에다가 예, s에다가 뭐합니까 건연소 가스, 즉 G.O.D. 건연소 가스, 즉 드라이 가스, 건연소 가스 곱하기 101개 이게 그래서 C.O. 이걸 구하고 그 성분량에 따라, 성분량에 따라서. 건전소 내는 공기, 건전소 내는 시계에 의해서 건전소를 구하고, 나왔더니 CO2 맥스가 얼마냐면 12.78, 12.78 1번 나옵니다. 17번, 질소산화물을 경감시키는데,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을 갖다 경감, 즉, 녹스, NO, NO. 제가 질소 사람을 경감시킨 방법으로 틀린 것 과잉 공기량을 감소시킨다 감소시켜야 질소가 적겠죠 이게 그래서 질소가 감소시킨다 맞다 연소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낮게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고온 제 질소가 많으면 질소가 많으면 고온에서 질소 사람을 많이 형성합니다 그래서 온소온도를 낮게 한다 맞다시 논에 가스의잔류 가스를 잔류 가스를 늘려준다 논에서 예잔류 가스 즉 공기의. 공기 연소하고 남은 가스를 갖다 늘려 준다. 늘려 주면 녹스가 막 노는 온도가 높죠. 높으니까 녹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3번이 들렸고 4번. 질소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연료를 사용한다. 질소가 없는 걸 쓰는 게 녹스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18번 맞습니다. 공기비 M에 대한 식으로 옳은 것입니다. 공기면 공기비는, 공기비는 그렇죠.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나눠 준게 일반적으로 공기비죠. 공기비 M은 실제 공기량을 이론 공기량 나눈 것에서 보통 1보다 큰게 많죠. 또는 공기비일때 CO2 맥스로도 가죠. 실오 CO2 스에다 c o 로도 같이 나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8번의 1번. 19번. 각종 천연가스, 유전, 수성용 수성, 수성 수용 가스. 수용성 가스. 탄전 가스 등. 일반 천연가스 주성분입니다. 천연가스 주성분은 일반적으로 유전에서 나오고 수용성가스 이런 데서 나오고 일반적으로 원유 정제하는 데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게 있습니다 이랬을 때 천연가스 주성분은 뭐냐? 메탄 CH4 1번 그 20번 중요 ABC급으로 구분하는 기준점은 점도죠. 점도 따라서. 즉 ABC. 점도가 낮은 것을 A 점도가 높은 것을 C. 그래서 4번. 점도에 따라서 20번은 4번. 왜이 제2과목 제연료학 예. 연력학 문제를 보십니다. (21번) 단열기에서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엔트로피는 뭐냐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가역 변화 시개제개 일반적으로 그 가역 변화 시개의전 엔트로피를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 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됩니까? 예. 가역 과정에서 가역 과정 엔트로피는 항시 증가하거나 약간 높게 됐습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역 변화 시 계속 밀폐계 이런 계산은 그 엔트로피는 증가됩니다 증가.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단열반에서 이제 엔트로피는 변환 증가된다 그래서 일번 답이 (1번) (1번) 그다음에 (22번) 증기 동력 사이클 사이클 중 이상적인 사이클 랭 랭킹 사이클에서 등 엔트로피 과정에 일어나는 것은.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예, 엔트로피 즉 시간당 열량 변화가 일정한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예부에서 열을 주지 않고 받지 않는 것. 즉 펌프와 터빈은 펌프와 터빈은 여 자체 자기가 일을 외부에서 가지도 않고 도와지도 않는 관계로 즉 일량은 항시 일정하다. 즉등 엔트로피 과정. 엔트로피가 일정한 것은 이 이제 펌프와 터빈. 예. 펌프와 터빈이고. 예, 일반적으로 <laughs> 응축기나 압 보일러 이런 것은 엔트로피가 변화되죠. 팽창어 증가되니까 변화됩니다. 그래서 답이 22번은 1번. 23번. 20메가파스칼의 20메가파스칼 0도시 공기를 100킬로파스칼 교축 교축하여 교축했을 때 온도가 약몇도씩인가습니다즉이 20메가파스칼의 메가칼 0도시 공기를 백킬로 파스칼 즉 압력이 좀 낮아졌죠 백이 이십 메가에서 얼마 예백킬로 파스칼 영점일 메가 파스칼을 갖다가 영점일 요새 했을 때 온도는 몇분 시간 이때 온도를 구하는 온도차에서 온도를 구하는 거죠 이때 단 엔탈피는 이십 메가 파스칼 영 도씨일 때 엔탈피 즉총 에너지는 뭐냐 사 사백삼십구 키로. 킬로줄 o 로그램 k 도시영 g 시에서 p c dosi, n g d o 엔 i 로 o and 로 k j k g 이고 압력이 1 0 0 k p a 일때 등압 과정에서 평균 k j k g 이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구하는 게 되겠죠. 이제. 즉 엔트로피 변화, e 러 o 엔트로 r o 습니다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야20 메가파스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한번 써보고 이제 여기 봤더니총 엔탈피, 즉 여기는 엔탈피가 21대 왔지 나오니까 각각 나오니까 이때 온도 변화를 구하는 게되습니다즉 엔탈피 H는 보통 엔탈피 H는 예, 이제 봤죠? 그 처음 엔탈피 h 에서 엔탈피 2 와지 빼준 것은 결국 뭐가냐? 이건 뭐야 Cp. 정압별 그 정압별 줬죠. 정압별에다 온도차 T2, T1 해서 이같이 구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는 뭐냐. 저기 200, 아20 메가파스칼에서 영도씩 공기 왔다 교축해 가지고 얼마냐. 100 킬로파스칼에서 교축해서 이때 온도는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T2를 물어본 관계로. 티투를 물어보는 계로요 T 투 요걸 물어보는 관계로 T 투는 이와치 쓸수 있겠죠 T 투는 요걸 다 그대로 뿌려놓는 다시 한다면 이와치 쓸수있요 여러 예쓸수 있겠지만 T 투는 T 투는 이렇게 쓸수 있다 T 투는 T 투는 요걸 다시 풀어보면 에치완 에치 외투 이치쓸 수가 있고 즉 엔탈페와치 쓸 수가 있고 이럴 때 정압별 즉 정압별 나눠주고 마이너스 티완 이와키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식에 대입해서 풀어 봤더니 여기 봤더니 이때 엔탈피가 얼마야? 엔탈피가 예. 저 h1일 때 h1일 때 엔탈피가 20메가파스칼에서 20메가파스칼에서 0도실 때 엔탈피가 얼마야? h1 439여기에다저1 압력이 낮은 100킬로파스칼 0도실 때면 400 얼마야? 85 마이너스 480, 485가 됐습니다. 오해되, 일대, 예, CP가 얼마야? 예, CP가 1. 이랬을 때, 처음 온도는 얼마, 처음 온도, 예, 몇, 처음 온도는 0도시였으니까, 0도시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얼마냐 답이 약 얼마야? 마이너스 46도시, 46도시, 40. 46. 답이 4번. 24번 보겠습니다. 피스톤 장, 피스톤이 장치된 단열 실린더 300kPa, 건도가 0.4인 포액, 증기 혼합물 0.1이 들어 있는 실린더 내에는 전열기가 장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220V 전원으로부터 0.5V의 전압을 0 5 a 의 전류를 10분 동안 흘려보냈을 때이 혼합물의 건도는 약 얼마인가 했습니다단 이 과정에서 정압 과정이고 약300 k p a 스칼 포화액의 엔탈피는 561.43이고 예포화액 증기 의 엔탈피는 2,724.9 k j k g 입니다 이럴 때그 열량을 구해서 열량을 해서 풀어보는 것으로서 연 답이 1번 나오죠. 앞에 이 건도가 나오는 즉그 엔탈피의 그 차에서 계산하는 식을 풀어본 관계로 엔탈피 차에서 관계로 이건 답이 (1번) 번 이게 (0.705) 전류양을 구할 때는 그냥 저 전압 전류로 곱하고 시간을 갖다가 시간 티를 해주면 총 열량이 나오겠습니다. 그 열량에서 건도는 식 일반적으로 공기비에다가 일반적으로 질량 무게에다 질량 무게에다가 건도를 집어넣어서 증기 엔탈피 일반적으로 저액 엔탈피를 차액에서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0.705) 답이 1 번. 그다음에 이십번 봤습니다. 랭킹 사이클로 작동되는 발전소의 효율,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려고 할때 증기 터빈의 초압과 배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압과 배압은 어떻게 하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초압은 올리고 배압은 낮춰야 효율이 높아지겠죠. 일반 초압은 올리고 배압, 배출 나가는 압력은 낮춰야 낮춰야. 일반히 효율이 높게 됐다 답이 2번. 이제 들어올 때 압력은 높이고 나갈 때 압력은 낮춰서 충분히 에너지를 한 다음에 충분히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내 보내야. 배압은 낮춰야. 즉 효율이 높아진다. 답이 2번. 26번. 어느 과열 증기 온도가 325도 C일 때 과열도를 구하면 과열도를 구하면 몇도 C인가 있습니다. 이때 증기화 온도는 495도 K다 있습니다. 과열도는 왜? 즉 예, 일반적으로 그표시는 온도에서 과열된 만큼을 구하는 게 과열도죠. 과열 증기가 흉 근데가 325도씨 라고 했습니다 325도씨니까 350만큼 증가된 온도 저 과열 도는 얼마냐 했으면 과열 도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열 증기가 325도씨니까 325도씨니까 이 325도씨만큼에서 그 차이 대는거 이게 딱 과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aughs> 지금 현재 그 과열 증가 325도C인데 이 포화 온도의그 포화 온도는 얼마냐면 4 9 5도 k 했습니다 과열도를 구하기 위해서 포화 온도일 때그 섭씨 온도를 구하는 게 차, 구하기가 쉽겠죠. 섭씨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즉 포화 온도일 때 온도는 얼마야? 400 그죠. 포화 온도. 먼저 포화 온도일 때 표준 온도 도시를 한번 구했습니다 도시를 구하면 포화 온도일 때보세 포화 온도일 때 도시를 구하면 400 얼마 95도 495도 K였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73을 하면 도시가 나오죠? 여기 도시 도시가 얼마나 이제 쪽 봤더니 200 222 뭐냐 이제 단위는 도시가 됩니다. 이만큼 즉 포화증기상 원래 정상 온도가 이만큼이었는데. 즉 과열증기 온도가 얼마냐? 325도씨. 과열증기가, 내가 이웠지 원래는 이만큼 온도는데 과열증기가, 과열증기가 온도가 얼마냐? 325도씨. 325도씨니까, 여기서, 뭐야, 포화 온도만큼 빼면, 얼마큼 증가되냐? 이, 222. 이만큼이니까, 아, 과열도, 온도가, 과열된 건 얼마큼 과열냐 103. 103도씨. 여기, 보니까 백삼호 도시만큼 올라갔습니다. 답이 이 번. 그다음에 이십칠 번 이상기체 이상기체의 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폴리트로픽 지수 n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p v는 일반 폴리트로상수 p v는 그말 n 쓰 이게 폴리트 이게 이건 c 일정하다 습니다 폴리트로상수 이건 일정. 압력과 평용은 폴리트로상수에 일정하다 있습니다. 이을때이을때이 폴리트로픽 지수 n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 옳은 것. 이를막 n은 n이 0일 때 단열 변화. n을 0일 때는 정압변화죠, 정압 변화죠, 그 n이 1일 때는 등온 변화. 맞죠? 그래서 답이 2번 맞고. 그 3번. n이 b 열 b 이면 정적 변화 정적 정적 변화다. 이제. n이 b 열 b k 이면 n이 b 열 b n이 k면. 이즉 예. 비열 예. 폴리트로픽 산수가 k 이봐. 이 단열비 k라면 k가 일정하면 정적 변화다. 단열 변화지. 단열 변화. N이 무한되면 등압이 아니라 정적 변화. 그래서 답이 2번. 27번에 2번. 28번. 그 건조 포화 증기가 노즐내 단열적으로 흐를 때 출구 엔탈피가 입구 엔탈피보다 15km 줄 4km만큼 작아졌습니다. 이때 노즐 입구에서 속도를 무시할 때 노즐 출구에서 속도는 얼마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 건조 즉 관을 통하다 보니까 보통 속도 V는 이지에치인데 여기는 뭐야? 관 속에 흐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V 속도는 V 속도는 일반적으로 이지. 예, 예, 즉 관속을 흐르기 때문에 이지의치가 아니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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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와 엔탈피차 예. 높이 엔탈피 1 엔탈피 예. 2 요체에서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얼마입니까? 이제 예, 그, 엔탈피부가, 엔탈피가 15만큼 요아치 증가됐으니까, 2 곱하기, 누트2 곱하기, 15에다 1000을 왜 했습니까? 1 0 0 0 여기가 키로 줄이니까, 예. 저 키로 그러니까, 메타퍼세크로 구하기 위해서, 요기가 해줬더니, 1000을 곱해주니까, 비중량 1000을 갖다 이기가 고배 거라볼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약 173.2, 답이, 이건 답이 1번, 1번 답니다 2 9번 다음 중 경로에 의존하는 값은 경로 즉 경로에 의존하는 값은 어떤 거냐 이니 엔트로피, 경로의존, 위치에너지, 엔탈피 일반적으로 경로에 의존하는 값입니다. 즉 엔탈피, 상태 뭐 상태도 의존하게 되는데 일은 이일 일반적으로 어느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엔트로피나 위치에너지나 여 경로를 가는데 경로에 주로 이 얼마큼 가냐 지 가는 걸나타는 것은 즉일 들고 얼마큼 하는 것은 일이다. 경로에 의존하는 것은 킬로그램 중이다. 그 무게를 들고 얼마큼 이동하는 거, 예, 이건 일입니다. 저 엔트로피 위치에너지 엔탈피는 상태 경로보다는 상태를 의존하는 값이 되었고 일만 일은 일은 어떤 무게 무게 중을 들고 얼마큼 이동하냐 거리 즉 이건 경로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경로를 알 때는 것즉그 펄스죠. 힘. 펄스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답이 이 경로에 의존하는 값은 1. 답이 2 9번에4이십번에사 번. 그다음에 삼번 냉동기 냉매로서 갖추할 요구 조건으로 적당치 않는 것. 적당치 것. 일반적으로 그 불활성이고 안정해야 한다 안정해야 되죠 불활성 즉불활성이해서 활성에 대서 반응하거나 다른 물질로 접촉하면 안 되겠죠 불활성이고 안정해야 된다 맞다 하시면 또이 비체적이 커야 돼 비체적이 작아야죠 빛빛즉 비체, 일반적으로 증발할 때 온도를 빠져오니까 비체적이 크게 되면 뭐 양이 커서 냉동기 장치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비체이 그 비체이 큰 것보다 비체적이 작아야 합니다 답이 2번. 증발 온도에서 높은 자멸을 가진다. 높은 자멸, 즉 열을 흡수하는 게 많아야 냉동 효율이 커지겠죠. 열 존도율이 커야 된다. 열 존도율이 커야 된다. 그래서 여기 30번의 답이 2번.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여...